자, 오늘은 가보개혁. 오늘은 가보개혁. 그래서 근대사회 두 번째 파트다. 그래서 쫙 항상 이틀은 유지하라 그랬지. 이틀. 1890년대 주요 상황. 그래서 1892년부터 1893년. 이때는 뭐 물어보는 거지? 교조, 신원운동.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그렇게 해놓으라고, 아예. 1890년대는 중요한 사건이 동학부터 나오니까. 자꾸 1890년대 사건 무조건 동학부터 자꾸 생각해버렸다란 말이야. 그럼 기계적으로 반드시 튀어나와. 근데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1894년에 이제 처음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고부 밀란이 발생하지. 이게 1차 봉기지, 1차 농민 무장 봉기. 고부 밀란. 그리고 요거 순서, 요 부분이 순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특히 경찰이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래서 최소한 4개는 외우라고. 고부에서 시작해서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장성 황룡천 전투, 그 다음에 전주 화야. 이렇게. 요 4개는 항상. 근데 이 외에도 이제 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는 일단은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근데 요거 4개. 그리고 전주 화야 끝나고, 이제 동학만 물어보면 즉강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뭘 설치한다? 그 다음에가 교정청.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이 압박을 가하는 거지.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지.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해버린다. 그리고 점령하고 이틀 후에 청나라 해군을 기습공격하는 거야. 그걸 풍도해전이라고 한다. 이게 청일전쟁의 시작이다. 그래서 풍도해전. 그 다음에 그 이틀 후에 또 궁극기무처라는 걸 설치한다. 궁극기무처를 설치한다. 일단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보개혁의 전개 과정을 하는 거야. 전주화약 이후에는 요 부분이 나와야 돼. 전주화약, 그러니까 1차 고부밀란 세트로 갖다 끼고,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요걸 세트로. 그리고 그걸 이제 줄만 쳐놔. 633페이지 오늘 할 거. 평가로 1번은 그냥 내용으로 알아두고,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청일 양극 군대가 파견. 이때 일본 군대 파병의 구실. 텐진 조약, 그거 하나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결국 그거. 그 다음에 2번. 전조약 줄 쳐놨잖아. 거기서부터 스타트. 자, 전주화약이라는 것은 1차 농민봉기 맨 마지막이지. 그 다음이라고. 그 다음에 평가로 3번. 교정청 설치. 줄쳐 있잖아. 교정청 설치. 그래서 이거는 조선 정부가 세운 거야. 일본의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자주개혁이라고 해야 돼. 자주개혁 시도. 그런데 평가로 4번. 일본이 이때 내정 간섭을 심화하면서 경복궁 점령, 그거. 경복궁 점령. 그 다음에 청일 전쟁. 거기다 풍도해전이라고 써놔. 풍도해전을 일으켰다. 그래서 아산만에 있는 청해군을 기습공격해서 첫 전투가 벌어진 거야. 풍도해전. 그래서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을 인해서 결국 무슨 전쟁까지 일어난다? 청일전쟁까지. 이게 청일전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지. 청일전쟁. 그 다음에 넘기고, 평가로 5번. 궁극 기무처 설치하고 1차 김홍집 내가 그 이제 줄쳐놨잖아. 그래서 그것만 순서대로 계속 공부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 궁극기무처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야. 가보개혁이. 그래서 이제 2번 1차 가보개혁 줄. 근데 이 가보개혁도 1차하고 2차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특징을 먼저 줄쳐놓는다. 연도는 월은 외우지 말고 몇 년으로만 외워. 그냥 1894년으로만 외워. 어쨌든 뭐 다음이야 이거. 고부밀란 다음에, 어쨌든 크게 고부밀란 다음에는 1차 가보기역으로 가는 거야. 청일전쟁과 1차 가보기역. 1차 가보기의 특징. 자, 뭘 설치하고
추진했다? 군고기 무쳐 그거. 평 양가로 1번 그거 줄쳐놔 또. 군고 기무쳐. 그리고 거기 한번 거기 연필로 초정부적인 회의 기간. 초정부적인 회의 기간. 자, 군국기 무처는 어떤 기간이다? 초정부적인 회의 기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거. 그다음에 끝이야.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은 1차 기봉집 내가. 자, 그래서 1차, 그러니까 김홍집은 얼굴 마담이야. 그래서 1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됐다.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보통 표현한다. 그래서 그거 1차 김홍집 내각 그거 줄쳐놓고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주로 온건계파라는 거지. 온건계파. 그리고 누가 또 참여했다? 대원군 참여. 대원군 참여. 대원군 참여. 그 세 개를 무조건 기억해놔. 그래서 군국기 무처 1차 김홍집 내각 대원군 참여. 자,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주면 1차 가보기형 물어보는 거야. 1차 가보기형. 그리고 연필로 거기 박정양 거기서부터 박정양 김윤식 거기서부터 계속 추천하. 연필로 반듯하게 박정양 김윤식 김가진 안경수 유길준 등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2회 12월까지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 처리하였다까지 줄 다 쳐놔. 그러니까 이건 회의 기간이거든. 군국기무처로서 이게 군국기무처 설명한 거야. 회의 기간인데 초정부적 회의 기간 그거 함께 초정부적 회의 기간으로 사람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 그냥 일단 17명 등 뭐야 수십 명이 참여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그렇게만 써놔. 거기 끝에 박영효 서강범 X 이렇게 끝에다가 거기 읽을 때 누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박영효 서강범은 X라고 써놔. 만약에 그 걔네들이 나오면 2차 개혁을 물어보는 거야. 걔네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뭐 열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거야. 응? 자,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어쨌든 박영효 서강범은 없다. 그렇다면 1차 개혁. 그러니까 가보기역도 1차가 하고 2차가 있거든. 1차하고 2차. 자, 그리고 군국기무처는 반드시 외우고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면 1차 가보기역이야. 자, 그 다음에 개혁의 내용 평가로 있지? 그거 별표 쳐놔. 요게 좀 많아.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크게 주고서 이렇게 크게 주고서 이때 실시된 근대개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1차 가보기역 이렇게 안 준단 말이야 요새는 문제가. 요런 식의 내용을 딱 먼저 주고 요거 1차 가보기역이라고 알아맞히게 한 다음에 요때 개혁 내용을 두 번 판단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순하지가 않은 거야 요새 문제가.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면 아 1차 가보기역이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 쳐놓고 계속 공부해야 돼. 청의 연어를 버리고 계곡 동그라미 그건 외워야 되니까. 그전에는 청의 연어를 썼다. 청의 연어를 쓴다는 얘기는 군신관계라는 뜻이거든. 계곡은 자주적인 연어야. 자주적 연어. 그래서 계곡 쳐놔. 계곡 동그라미 쳐놔. 그러니까 특히 나머지는 문장으로 이해하는 거고 연어를 무슨 연어를 사용했다? 계곡 동그라미. 계곡. 계곡은 나라를 열었다는 뜻인데 지금 어느 나라지? 이 나라가? 조선이지? 조선 건국을 말하는 거야. 조선 건국이 1392년이거든. 1392년부터 그 해를 기점으로 계곡 1년, 계곡 2년, 계곡 3년 이런 식으로. 어? 그거를 계곡이란다. 그래서 계곡 동그라미. 근데 문장은 계속 읽으라고 같이. 청의 연어를 버리고 계곡이란 연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의미가 뭐다?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자주. 근데 어쨌든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계곡에다 동그라미 쳐놔. 아, 계곡. 두 번째. 그거는 그냥 크게 읽기만 해. 공문서와 교과서의 무엇 사용을 강화했다? 국문 사용. 그것만 줄쳐놔. 국문 사용. 국문은 국어지. 국어 사용 강화. 국어 동그라미 쳐놔. 국어.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나중에 이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국내부 설치하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시켰다. 그것도 알아놔. 정치적으로. 국내부 동그라미 쳐놔. 국내부. 궁은 궁궐이겠지?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그렇게 하면 국 내부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왕실 사무 담당하는 왕실
사무. 그전에는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가 혼합돼 있어가지고 이게 나라 일인지 왕 개인 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전제 정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왕실 사무하고 뭐 국정 사무를 분리시켜서 왕실 사무는 어디서 하게 했을까? 국내부. 국정 사무는 그럼 국가기관에서 하겠지. 국가기관. 의정부. 맞지? 의? 정부.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국내부는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왕실 사무라는 게 떠올리게 외우고. 그럼 자동적으로 그 얘기가 떠오르게.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했다. 그렇게 떠올리게. 국내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번. 국왕의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을 어떻게 했다? 축소에다 동그라미 쳐놔. 축소. 군주의 권한을 강화, 군주의 권한을 축소. 군주의 권한을 축소. 그게 바로 어떤 체제냐면 입헌이야. 입헌. 입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입헌 군주제 요소를 강화했다. 맞다. 국정사무하고 왕실사무 분리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정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8함은 동그라미 쳐놔. 8함은 행정구역의 개편도 있었다. 6조를 뭘로 바꿨다? 8함은으로 바꿨다.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될 거니까. 일단 외우고서. 근데 이것도 100% 못 외워. 그러니까 외우는 데까지 외우는 거야. 계속 수십 번 보수로. 10번 본 사람보다 100번 본 사람은 더 많이 외워지겠지. 그러면 더 잘 보는 거야. 6조. 파라문이 딱 외우는 순간 뭘 생각할까? 6조를 파라문으로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파라문. 대관제도 폐지. 그건 줄만.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 다음 폐지. 과거제도 폐지. 그것도 동그라미 쳐놔. 이것도 엄청나게 잘 나온다. 과거제도 폐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제도가 폐지된 때가 어느 때다? 갑오기역대. 갑오기역대. 언제 실시됐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도가. 고려 광종 때 시행된 과거제도가 갑오기역대 폐지된다. 자, 그 다음에 경무청 동그라미. 경찰이니까 나올 수도 있지. 근대적 경찰 제도 실시. 그렇게 좋잖아. 경무청. 경무청을 설치했다. 근대적 경찰 제도 실시. 이렇게. 결국은 5개 정도 외우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개국이라는 연어 사용. 국내부 설치. 파람은 과거 X, 경무청 설치. 이렇게. 그 의미는 자꾸 머릿속으로 계속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걸 또 의미로 파악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정치잖아, 거의 다. 정치는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국가. 맞지?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경제면으로 간다. 탁지암원으로 일어나. 그거 가로쳐놔. 탁지암원으로 일어나. 그걸 뭐라고 한다? 재정에 일어나. 재정에 일어나. 그런데 이때는 어디로 나와야 돼? 탁지암원. 그럼 탁지암원이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관청이겠어? 재정이겠지? 그럼 뭐가 바뀌었겠어? 6조가 있었잖아, 6조. 무슨 말이냐면 6조가 8암원으로 바뀌었던 거야. 8암원 중에 하나인가 보지. 암원이 붙었으니까. 그럼 6조 중에서 재정 기능을 담당했던 관청이 뭐야? 호조겠지, 호조. 호조. 그러니까 호조가 바뀐 거야. 호조라고 쓰지 말고. 호조가 바뀐 거야, 결론은. 근데 탁지암으로 나와야지. 이때는 호조로 나오면 안 돼. 호조로 나오면 갑신정변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갑신정변이 혁신정강에다가 호조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게 바로 그 이유야. 갑신정변도 재정이 일어나, 이것도 재정이 일어난데, 그건 호조로 일어나. 이거는 탁지? 암은 이거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호조로 일어나하라. 그럼 아직 바뀌기 전이겠지. 다시 6조가 8암으로 바뀐 게 갑오기역이라며. 그럼 그전에는 6조의 이름을 썼을 거 아니야. 호조라는 이름을 썼을 거 아니야. 갑신정변은 바뀌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호조로. 그러니까 호조가 나온다는 순간 갑오기역은 아니란 소리지. 그치? 그 다음에 이때는 뭘로 바뀌었어? 암은으로 바뀌었다며. 그거 암은 나왔잖아. 그럼 뭐야? 갑오기역이란 소리지,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나파 도량항 통일. 그것도 동그라미 쳐놔. 조세, 뭐? 금나파. 그 다음에, 도량항 통일. 금나파는 조선 후기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세금을 동전으로 내는 거. 금,
나파. 도량형 통일은 거래 단위. 거래 단위를 통일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건을 거래할 때그 거래 단위가 대충 저런 거지. 개수라든가. 쓰지 말고 들어. 그냥 개수라든가.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길이.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거래 단위잖아. 예를 들어서 소고기 한 근은 얼마야? 600g. 근데 동네마다 이 동네는 400. 저 동네는 300. 그러면 거래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난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어떻게 통일해? 놔야 된다. 그래서 예를 지금 들어준 거야. 그래서 물건을 거래하는 단위, 부피로 거래하는 거는 부피, 길이로 거래하는 건 길이, 무게로 거래하는 건 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일하는 거야. 그걸 도량형 통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면 돼. 그다음에 신식화폐발행장정. 그것도 신식 화폐발행장정. 그것도 그대로 해석해봐. 새로운 신식 화폐 발행에 관한 장정은 보통 규칙 정도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화폐 제도도 기억을 한 거지. 화폐 제도. 그래서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공포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줄친 거 기억해놔. 자, 조선의 화폐 제도를 무슨 제도로 바꾼다? 은본위제 동그라미. 은본위제 동그라미. 근본위제 이러지 말고. 은본위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조화폐로 뭐를 발행한다? 백동화 동그라미. 그건 또 특히 더 별표. 그 마당에서 이제 동전을 바꿔내는 거야. 백동화가 발행된 시기는 어느 때부터다? 갑오개혁 때부터라는 거야. 갑오개혁 때서.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화폐가 당백전이고 그런 거 갖고 바꿔내는 거야. 당백전. 그다음에 1880년대 83년에 전환국 설치하고 화폐 발행한 당오전. 당오전. 그래서 당백전, 당오전, 백동화. 요거 구분해. 자, 그다음에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 개항장에서야, 조선 내에서야. 조선 내에서야. 개항장 이렇게 하면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체결한 조일소 조규 불록에 들어가는 거지. 그거 조심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일본 화폐란 제1은행권이라고 해도 돼. 제1은행권. 자, 그래서 신식화폐 발행장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면으로 간다. 아, 중요한 제도 같은데 이거. 신분제와 공사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순조 때 공노비 해방 조치 정도는 있었지만 노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냥 그거 조심해야 돼. 노비 제도 자체가 없어진 때는 어느 때다? 갑오개혁 때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조선시대 신분제 법적인 신분제든 양천제잖아. 양천제. 그래서 양천제 폐지 이래도 된다는 거지. 양천제 폐지. 그래서 공사노비 제도와 양천제 폐지. 갑오개혁 때. 그래서 이때부터 제도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신분차별이 없어진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인신매매 금지. 그것도 다 좋잖아. 인신매매 금지. 그 다음에 조혼 금지. 봉건적인 악습이지, 이거. 인신매매 금지. 그 다음에 조혼, 일찍 혼인하는 거. 조혼 금지.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는 허용. 이렇게. 자, 고문과 연좌제. 고문과 이거 다 좋잖아. 뭔가 연좌제. 연좌제는 이제 중재인에서 특히 이제 뭐야 일가 친척까지 처벌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경제사회는 다잘 나와. 이게 양이 많다 그랬잖아. 근데 양이 많을수록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요거는 갑오개혁인 갑오개혁인데 몇 차로 간다? 1차 갑오개혁에. 왜 그러냐면 요새는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서 물어보는 게또 유행이야. 1차 개혁의 내용하고 2차 개혁하고 나눠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유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새는 좀 나눠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1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몇차 개혁으로 간다? 2차 개혁 있지? 자, 2차 개혁 옆에다 써. 옆에다가. 옆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거. 목차 옆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쓸 거에서 그 다음에 이거라는 거지. 거기다 뭘 써놓냐면 이걸 써놔. 2차 봉기. 2차? 2차 농민 봉기. 2차 농민 봉기를 써놔. 그러니까 1차 개혁하고 2차 개혁 사이에
2차 농민 봉기가 있었던 거야. 저번에 이걸 먼저 했잖아. 1차, 그 다음에 갑오개혁, 그 다음에 2차 봉기. 그리고 거기다 써놔.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정도만 했지? 논산에서 재직결. 논산에서 재직결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다고. 결정적으로 패배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매차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이다. 2차 고부에서 전주 화약까지는 1차. 이렇게? 근데 이때는 관군이 진압하던 때라서 농민군이 계속 이기는 때고, 요 때는 관군과 일본군이 함께 진압. 그래서 결정적으로 패배. 승리하면 안 되고 패배. 여기서는 황토현 장성정투에서는 농민군이 승리. 이런 식으로. 요거는 패배.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농민군을 대파하고 일본이 이제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요 다음에가 바로 2차 개혁이라는 거야. 2차 갑오개혁. 자, 이제 한 단제. 2차 갑오개혁의 특징. 아, 거기 밑에 있네. 2차 농민전쟁 이후라고 해줬지? 바로. 2차 농민전쟁 이후라고. 자, 이제 줄쳐라. 김홍집, 박용여, 연립, 내각, 그 다음에 대원군, 배제. 그렇게. 이때하고 달라진 점. 내각의 인물이 바뀌었지? 그래서 이때는 몇 차다? 2차. 김홍집은 얼굴 마담이니까 필요 없고, 김홍집은 항상 다 들어가. 그냥 김홍집으로 가려면 안 되고, 박영효에다 동그라미. 박영효. 그래서 아까 한 사람, 서광범도 있긴 있는데, 박영효를 더하라나. 박영효가 바로 2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1차 갑오개혁에다 뭐라고 써놨어? 박영효 서광범 X라고 분명히. 그니까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차 갑오개혁을 물어보면 반드시 박영효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갔으면 2차로 가고, 들어가 있지 않으면 1차로 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가. 그리고 박영효는 어떤 사람이냐면 갑신정변 주도했던 사람이야. 그럼 급진개파라는 소리잖아. 이 사람이 이제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가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때 다시 들어와서 갑오개혁에 참여?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해놓고,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지? 두 사람 좋잖아. 아, 두 사람 있나? 서광범도 있지, 거기는. 동그라미 2번 끝에. 서광범도 좋잖아. 그래서 박영효, 서광범. 걔 두 사람이 급진기아빠야. 갑신정변 주도했다가 망명했다가 요때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박영효, 서광범 이렇게 알아두지만, 박영효만 하나 확실히 알아둬도 될 것 같아. 박영효. 일단 줄은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대? 대원군은 어떻게 한대? 대원군은 배제시킨다고 그랬잖아. 대원군은 배제해서. 대원군이 참여했다. 그러면 1차 개혁이야. 대원군이 물러났다. 그러면 2차 개혁인 거야, 또. 비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궁극기 묻혀 폐지. 그거 좋잖아. 그러니까 아까 초정부기관인 이 기구를 통해서. 그럼 1차 개혁이란 소리지. 근데 이때는 궁극기 묻혀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궁극기 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궁극기 무처 X.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면, 요런 내용이 나오면 1차 개혁. 요런 내용으로 물어보면 2차 개혁인 거야. 그리고 1번 공사도 써라. 뭐냐면 동그라미 634로 가서 2번 1차 갑오개혁 CC 거기다가 오돌이라고 써놔. 오돌이. 오토리. 오토리. 오돌이 해도 되고. 오돌이 공사. 자, 1차 갑오개혁을 간섭했던 일본 공사 이름은 오돌이라는 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책에 있는데, 그거 목차에다 써, 그냥. 이노우에. 이노우에. 이노우에 공사. 갑신정변을 뒤에서 지원했던 공사가 누구냐면, 그때 했지. 닭해조에. 저건 갑신정변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1차 개혁, 이건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이때 이제 강력하게 더욱더 개혁을 밀어붙인단 말이야, 이때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렇게 하면 2차 갑오 기억이야. 그리고 이때 이제 뭐가 발표되기도 한다? 홍범 14조도 실천하. 그건 발표. 그래서 2차, 어쨌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갑오 기억 때 정부가 발표하는 게 뭐다? 홍범 14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2차 갑오 기억을 하면서 발표되는 게 홍범 14조. 그것도 반드시 알아놔. 홍범 14조. 그 밑에도 하나 더 들어가자, 그럼. 자, 이때 누가, 뭐가 발표된다? 홍범 14조. 요게 이제 사료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홍범 14조를 공포했다. 홍범 14조.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 궁극기무처 폐지. 2차 김홍집 박용혁 열린 내가. 대원군 배제. 홍범 14조 공포. 2차 갑오개혁.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거기에다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고 줄쳐놔. 반포하였다. 이렇게 줄쳐놔. 홍범 14조에다가는 줄쳐놓지 말고, 이것을 반포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고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나가, 종묘에서 이것을 반포했다. 답. 홍범 14조.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눈으로 읽고 넘겨. 평가로 2번 다시 홍범 14조 그것도 줄쳐놔. 언제 발표된 거다? 2차 갑오 기억 때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줄쳐 있네, 이거는.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 자, 그럼 이런 말도 되지.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종묘에서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범 14조. 자, 또 이렇게도 한다. 거기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으로서도 좋잖아.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으로서. 자,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나아가 종묘에서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으로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주독립, 행정사무, 국가재정, 교육장려, 관리명, 민권보장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게 홍범 14조를 줄 때, 요런 문장을 주고 홍범 14조는 가린다고, 숨긴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라는 거야, 익숙하게. 근데 많지. 많지. 그럼 갑오개혁으로 가. 갑오개혁대가 많잖아, 그냥 대충. 여기까지. 그리고서 이때 갑오개혁대, 2차 갑오개혁대의 개혁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물어본다. 자, 그래서 갑오개혁의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야. 첫째, 여기가 별로 많지 않아. 기역도 줄쳐놔. 내각과 실부. 내각과 실부. 내각과 실부. 행정구역의 개편. 내각과 실부. 내각은 뭐가 바뀐 거냐면 의정부가 바뀐 거야. 그래서 최고관청의 의정부가 뭘로 바뀌고? 내각으로 바뀌고, 실부는 뭐가 바뀐 거냐면 팔아문이 바뀐 거야. 팔아문으로 바뀐 때는 이때고. 팔아문은 6조가 바뀐 거고. 그래서 6조가 팔아문. 팔아문은 1차. 7부하면 2차. 이렇게. 그래서 결론. 내각과 7부 2차. 내각과 7부 2차. 그거.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걸려. 보통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주거든. 근데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혼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반드시야. 요거 잘 나와. 행정구역의 개편이야. 일단 줄을 쳐봐. 군현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337개군으로 개편하였다. 그냥 그대로 읽고 결국은 23부를 외워. 23부. 23부는 뭐가 바뀐 거냐면 팔도가 바뀐 거라고. 그래서 이때 지방행정구역을 팔도를 뭘로? 23부로. 23부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23부. 23부. 2차 갑오개혁. 자, 사법제도 개혁. 이것도 잘 나와.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해서 재판소를 설치했다. 조선시대 했지. 조선시대 정치할 때. 조선시대까지 행정과 사법이 미분화되었었잖아. 그래서 행정기관이 곧 사법기구이기도 했잖아. 그런데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기가 어느 때다? 2차 갑오개혁 때라고. 2차 갑오. 그래서 사법권 분리, 맞지? 사법권 분리. 이렇게 하거나, 이것도 사실 의미만, 의미, 이건 의미인 거니까,
외우기만 하면 재판소만 외우면 되지. 재판소 똥남쳐놔. 뭘 설치했다 이때. 재판소가 뭐 하는 곳이야? 재판하는 곳 아니야. 재판하는 곳은 사법부 아니야. 그럼 사법부를 따로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분리했다. 그러니까 재판소 설치를 외우고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오, 요거 사법관 분리구나. 그렇게 알아두라는 거지. 그래서 재판소 설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관세사, 징세서는 줄쳐있고, 그 다음에 훈련대하고 시위대, 그것도 줄쳐놔. 훈련대하고 시위대. 군사제도 개편이야. 군사제도 개편은 뭐 별로 충분하지 않아. 그냥 2개 대대 설치하는 데만 그쳤어. 그래서 훈련대하고 시위대, 훈련대하고 시위대 설치하는 데 그쳤다. 이거는 외워. 훈시 이렇게 외워. 훈시. 훈련대하고 시위대, 훈시. 2개 대대 설치하는 데 그쳤다. 2차 과목이요. 다음에 밑에다 하나만 더 써놔. 교육 입국 조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발표되는 시기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 지, 덕, 체를 강조하는 교육. 지덕체를 강조하는 교육이야. 갑오기역대 발표한 교육 입국 조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겠지, 당연히. 교육 입국이니까. 근데 여기서 강조한 교육. 이때 강조한 정부 강조한 교육은 뭐다? 지덕체. 실업기술 이러면 X야. 실업교육, 기술교육 하면 X야. 지덕체.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외워. 그러면 어떤 걸 더 확실히 외워두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 물론 이걸 안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열심히 보되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두는 게 좋지. 적잖아. 이건 몇 차? 2차 가봐요.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라고. 자, 그래서 내각과 7부, 23부, 8돌 23부, 재판소, 사법권 분리, 훈시, 그 다음에 지덕체 교육 강조. 교육이 꼭 줘서 요거 몇 차? 2차 이렇게. 그래서 하물며 순서 바로 잡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과거제도 폐지하고 23부 설치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과거제도 폐지가 먼저지. 1차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요새 좀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다 했어. 그래서 몇 차 합쳐서 무슨 기억이다? 갑오개혁. 갑오개혁이다. 자, 근데 홍범 14조는 한번 읽어보라고 사료지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홍범 14조. 그 다음에 뭐 의와 한계는 그냥 뭐 목차 위주로 읽자. 목차 위주로. 타율적 성격도 있고? 자율적. 타율적 성격이란 1번의 강요란 소리야. 1번의 강요고 자율적인 성격은 특히 1차 기역대. 특히 1차 기역대는 1번의 간섭이 덜했거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개혁파 관료들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된 시기. 1차. 그 다음에 급진적이다.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개혁 내용의 특징. 그것도 별표 쳐놔. 조금 전에 한 이 내용을 또 한 번 써준 거야. 그리고 의미까지. 응? 그래서 결국은 개혁 내용 물어봐. 개혁 내용을 주로 잘 물어봐. 그래서 개혁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다. 자, 거기까지. 자, 이제 넘기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어 했었지? 이제 줄이자고. 자, 줄여봐. 자, 크게 표현하면 그러면 1894년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동학. 동학이 먼저 나와야지. 왜냐면 1차 봉기가 먼저잖아. 1차 갑오기역이고. 그러니까 동학이 먼저 나와야지, 무조건. 물론 1차 봉기라는 걸 알아두는 거 있는 거지. 그래서 동학, 고부밀란. 그냥 쉽게 고부밀란이라고 하자. 고부밀란이면 고부니까 1차란 소리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갑오기역. 1차? 갑오기역. 갑오기역. 그 다음에 무슨 전쟁도 일어날까? 청일전쟁도 일어나는 거지, 이때. 이때 청일전쟁도 일어나자, 풍도해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1차라고 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간다. 몇 차 갑오기역일까? 아, 2차 농민봉기. 2차 봉기. 농민봉기하고, 그 다음에 2차 개혁. 이렇게 약자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죠. 이것도 더 줄이면 그거야. 딱 세 개야. 동학, 청일전쟁, 갑오기역이야.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만 뭉뚱그려서 나오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쫙 순서 받았던 문제는 거기 대체하기 위해서 이게 쫙 풀어서 해친 거야. 이제 접었어.
자, 그러고 이제 2차 갑오개혁으로 간다. 2차 갑오개혁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추진되는 거지.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이 어떻게 된다? 계속 진행된다.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박영용. 이노우에. 그런 과정에서 뭐가 반포가 된다? 홍범 14조. 그래서 이걸 해를 바꿔도 되고 1894년 12월 1해도 되고 1895년 1월 해도 되고 어쨌든 홍범 14조야. 이때 뭐가? 홍범 14조가 반포가 된다. 2차가 복귀할 때다. 그리고 당연히 개혁은 계속 추진된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더라고. 청일전쟁이 끝났어. 청일전쟁은 이때 1894년에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되고 결국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1895년으로 가도 돼.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이제 끝나고 조약이 하나 체결된다. 시모노 세키 조약. 시모노 세키 조약. 그 줄 어디 있나? 138조 밑에 참가로 2번에 있어. 그렇지, 있지? 그리고 줄 친 것만 읽어.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국은 요동반도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준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누가 이겼다 일단? 일본이 이겼고 그래서 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야.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요동반도 등을 뺏었다 이렇게만 이해해. 그럼 바로 아 이거 시모노세키조약이네. 그럼 이거 시모노세키조약을 하관조약이라고도 해. 하관조약이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임오군란 이후부터 사실은 임오군란 이후부터 청과 일본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두 나라가 이때까지 싸운 거야, 치열하게. 근데 80년대에서 이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청이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 근데 동학, 갑오개혁,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세지는 거. 그리고 결국은 배제. 그래서 이제 혼자 먹으려고 하던 찰나. 그래서 찰나에 뭐가 터진다? 그거 별표. 삼국간섭. 삼국간섭과 그 삼국간섭의 영향은 잘 물어봐. 시대적 상황을. 삼국간섭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 어떻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고 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렸다. 그러던 상황에서 삼국간섭이 터졌다. 이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 삼국간섭 밑에 세 나라 줄쳐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블독. 러시아, 불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러블독. 그래서 삼국이란? 러블독. 줄쳐놓고. 1번 거기 끝에. 그거 다 줄쳐놔. 이해하는 거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하라는 요구. 거기까지. 그걸 이렇게 표현해. 외교적 압력이라고. 외교적 압력. 꼭 요동반도를 기억하라는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동반도 등을 이렇게 얘기 나오면 빨리 시모노세키 조약이구나 이거. 그래서 그걸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는 거지. 그래서 러블독 3국이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뺏은 요동반도 등을 청나라에 다시 반환하라고 외교적 압력을 가한 사건.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삼국간섭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 군사력에서 열세에 있었던 일본 정부는 간섭에 굴복. 포기. 결론만 알아놔. 삼국간섭으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일본이? 굴복한다고. 외교적 압력에 국력해서 요구대로 어떻게 반환한다고. 반환 포기. 그러면 삼국간섭은 누구의 입지가 약화된 사건이야? 첫째, 삼국간섭의 영향. 첫째, 일본의 지위 입지는 약화되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입지가 강해지겠어? 좀 이렇게 우쭐했겠어. 삼국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 러시아.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의 입지가 올라간 사건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나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일본과 러시아.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사료지문은 읽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친러 내각의 수립. 그거 줄쳐놔. 목차 다. 근데 마침 이 상황에서 그러면 동학과 청일전쟁 갑오개혁을 통해서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누구의 압력이 더 이제 심해오는 시대야? 일본. 그래서 이때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누구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냐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이때. 근데 마침 삼국간섭으로 러시아 입지가 올라가니까 아 그래 손잡자. 그래서 2차 개혁을 주도했던 박영효가 실각을 한다고. 실각. 그게 결국은 2차 내각은 무너진다는 소리지. 2차 내각은 무너진다. 2차 박영효 연립내각은 무너진다. 박영효가 권력을 잃는다. 실각하고 좀 있다가 또 망명까지 해. 망명. 결국. 그러면 개혁은 어떻게 해? 개혁. 갑오개혁은 어떻게 됐을까? 2차 갑오개혁은 어떻게 됐을까? 중단. 갑오개혁은 중단. 그래서 2차 내각이 연립내각이 무너지고 3차 내각이 들었었는데 이 3차 내각은 정부의 의도와 함께 뭐야? 친러 내각이라는 거지. 친러 친미적인 경향의 내각이야. 그래서 삼국간섭으로 몇 차 내각이 들어선다? 3차 내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지. 2차 내각이 무너졌으니까 3차 내각이 들어선 거지. 자, 근데 3차 내각은 반드시 친일 내각이 아니라 정황상 친러 내각이라고 하는 거지. 친러 내각. 그래서 이때 정부는 삼국간섭을 전후해서 일본을 어떻게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었고 결국은 그게 실천적으로 있다 이렇다.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저때도 있었단 말이야. 갑신정변 이후에. 근데 그때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터진 거야.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때는 뭐야? 삼국 간섭에도 똑같이 친노화 경향이 들어선 거고 실제로 3차 내각이 들어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삼국 간섭은 일본의 입지는 약화되고 러시아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3차 내각의 사람들을 추천하. 이범진. 그래. 그런 사람들을 더 추천해야 돼. 이범진, 이완영, 박정영. 이런 사람들이 친러, 친미적인 성향의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그거 추천하. 자, 그래서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입지가 많이 약화됐어.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돼? 이거 입지를 만회해야 되는데, 이거. 호시삼탐. 입지를 만회. 만회할 어떻게? 계획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다? 을미개혁이라고. 을미사변이라고. 을미사변. 그래서 이때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거야. 1895년에 뭐가 일어난다? 을미사변. 그래서 삼국간섭 바로 다음에 사건이 뭐다? 을미사변. 자꾸 이해를 하라고. 삼국간섭 이후에 약화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일으켰겠어, 그럼? 일본이. 일본이 친러 정책을 주도했던 명성황후.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게 을미사변이라고. 그래서 을미사변 있지? 넘어가. 양가로 2번 있지? 거기에 미우라. 미우라 공사. 그래서 공사는 한 4명만 정도만 기억해놔. 갑신정변은 다케조에. 1차 갑오개혁은 오오도리. 2차 갑오개혁은 이노우에. 그 다음에 특히 을미사변은 미우라 공사가 이렇게 나. 미우라 공사. 미우라. 어디를 침공해서? 침범해서? 경복궁. 거기다 써라 밑에다가. 건청궁 오코루. 거기가 시해 장소야. 경복궁 건청궁 오코루라는 곳에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한다고. 그래서 경복궁은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고 80년대에는 무슨 궁궐로 가라 그랬지? 그것도 외워. 창덕궁이야. 근데 이것도 아까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것도
경복궁. 1890년에는 경복궁. 갑신정변이나 이목을 나누는 창덕궁과 관련이 있고, 요 때는 경복궁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명성호 씨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결론만 쓸게. 자, 3차 내각이지. 3차 친노 내각이지. 그래서 을미사변으로 다시 3차 내각이 무너져버린 거야. 3차 내각이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내각이야. 4차 내각. 4차 내각은 무슨 내각일까? 일단 친일 내각이겠지. 당연히 친일 내각이겠지. 그래서 친일적인 인물들로 4차 내각을 조직한 다음에 삼국 간섭 이후 중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그래서 이때 추진한 개혁은 무슨 개혁이라고 한다? 을미 개혁이라고 한다. 일단은 을미 개혁. 근데 이 개혁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갑오개혁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몇차 갑오개혁이라도 하냐면 3차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있어. 그러니까 갑오개혁 비교할 때 1차, 2차, 3차 하고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럼 3차는 을미 개혁이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근데 보통은 을미 개혁으로 나와. 을미 개혁. 그리고 이 을미 개혁도 한 7가지밖에 외울 게 없어. 그래서 그것만 반드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주니까 요 다음 세로로 썼지만 결과니까 요거 다음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제 출처나 개혁의 내용 평가로 3번 별표. 자 1번 태양력 줄. 아니, 동그라미 쳐놔. 줄 치고 동그라미. 뭘 사용 뭘 처음으로 사용했다? 태양력. 그러니까 태자도 빼고 양력. 양력. 음력 양력 있잖아. 양력.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음력을 쓰다가 이때부터 서양식 양력을 쓰는 거야. 양력. 그 다음에 종두법 줄하고 동그라미. 종두법. 종두법 cc. 종두법. 종두법은 조선 후기에 정약용 할 때 나왔지. 근데 이 시기는 정약용이 없겠지 당연히. 정약용 이러면 안 돼 이때는. 어쨌든 종두법인데 정약용은 하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우체사 줄치고 동그라미. 우체사. 우체사는 뭐 하는 관청일까? 기관일까? 뭐 우체국이겠지 뭐. 그래서 우편사무. 우편사무 본격 CC. 한번 읽자. 우편사무의 근대적인 우편사무의 시도는 맨 처음에 1880년대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관청이 우정국이지. 우정국. 근데 우정국이 바로 갑신정변의 계기가 된 관청 아니야. 그래서 갑신정변을 곧 폐지시켜버리고 갑신정변은 곧 폐지돼. 그 다음에 1895년에 우체사를 설치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우정국 이러면 안 되고 우체사라고 당연히 나와야지. 그래서 우편사무실시. 자, 그 다음에 뭐야. 소학교령 공포줄. 소학교령. 소학교령. 그냥 소학교 설치 이래도 돼. 소학교령. 줄. 동그라미. 소학교 동그라미. 외우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일세일원의 연호사형 건양. 그거 줄. 갑오개혁 때는 무슨 연호를 사용했지? 개국. 예, 그래, 개국. 이런 걸 자꾸 비교해서 되는 거란 말이야. 개국이란 연호 사용했다. 근데 이때 이름은 건양이야. 건양. 근데 이것도 다르지만 성격이 좀 달라. 이거는 일세일원의 연호라고 안 그래. 이거부터가 일세일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국은 왕별로 연호를 따로 매기는 게 아니지. 1392년을 기점으로 개국 1년, 개국 2년, 개국 3년이니까 왕이 바뀌어도 연호는 바뀌지 않지. 근데 일세일원의 연호라는 것은 그 어떤 한 왕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부여하는 것을 일세일원의 연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세일원의 연호는 어느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해야 돼? 연호로, 연호로. 아니야, 이걸로 외워. 을미개혁. 을미? 개혁대. 연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물론 알긴 알아야 되지만 갑오개혁이냐 을미개혁이냐 그렇게 자꾸 외워버릇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건양이라는 일세 일원의 연호사형. 자 그 다음에 중앙의 진위대, 지방의 진위대. 갑오개혁 때는 뭘 설치했어? 훈시, 훈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훈시, 훈시. 훈련대하고 시위대. 훈련대하고. 근데 이때는 앞에 것도 같이 읽어. 중앙군. 중앙군으로 친위대. 지방군으로 친위대. 이런 식으로. 이건 본격적인 군사제도 개편도 있는 거야.
중앙군으로 친위대, 지방군으로 진위.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요거 을미기역대구나. 그리고 이건 친진, 이렇게 외워, 결론은. 친진. 훈시와 친진. 훈시와 친진. 그냥 냈다. 마지막이다, 이제. 단발령. 물론 이게 제일 잘 나오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단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를 더 외우면 안 되고, 당연히 아는 거고, 남들이 안 볼 거를 더 보란 말이야. 그래야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발령, 상투 자르는 거지 뭐.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우라고, 요거를. 그리고 단발령에 관해서는, 거기 보시면,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움직임이 일어났다? 반대. 거기 신체, 거기서. 이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거. 신체와 머리와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이를 감히 훼손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거 줄쳐놔. 요게 사라짐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을미사변을 주고 싶어. 어? 근데 박스 안에다가 을미사변 이렇게 안 주고? 을미개혁의 내용을 묻고 싶어. 그럼 을미개혁하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박스 안에다가 어떻게? 이거 놓고 다음과 같은 반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이게 뭐의 반, 이때, 이 다음은 근대 개혁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움직임이다. 이때 실시된 근대 개혁의 내용으로 맞는 거. 그럼 뭐, 을미기형 물어보는 거지 뭐. 단발령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그 다음에,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물론 머리는 머리카락이겠지만. 그래서 그거 두 개 들춰놔. 그리고 이해를 해. 외우지 말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감 해상이 효지시야. 그게 그 얘기거든. 신체, 우리의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훼손하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겠구나.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거 뭐 단발령에 반발한 거. 이거는 뭐 한번 읽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 을미개혁대 반발, 단발령에? 반발한 내용이네? 그럼 어느 때 물어보는 거네? 을미기역 때 물어보네, 그거.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90년대가 개혁의 내용이 좀 많은 거야. 그래서 갑오기역과 을미기역 비교해놓고, 그래서 이제 또 개혁이 또 계속 추진되다가 연도를 요때 외워. 1896년에 아관파천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아관파천. 그래서 아관파천. 그거 밑에 미리 나오지? 아관파천. 줄쳐라. 이게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거든. 고시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이걸로 이제 또 친러 내각이 무너져버리는 거야. 친일 내각이 또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으니까 러시아 입지가 강화된 사건이겠지. 그래서 개혁이 어떻게 된대? 중단. 그거 줄쳐라. 미리. 아간파천과 개혁의 중단. 자,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 다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아간파천으로 개혁이 중단.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을미사변과 아간파천을 딱 주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개혁 내용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뭐 당연히 을미개혁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게 요새 문제 유형이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그게 자꾸 이게 흐름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개혁이 중단되었다. 그 다음에 을미의병봉기. 그것도 좋잖아. 3번 을미 의병봉기. 그래서 또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 을미기역에 반발해서 을미년에 뭐가? 의병이 처음으로 봉기어요. 근대의병. 위정척사할 때 했어. 위정척사가들이 1890년대에는 의병운동에 가담한다. 그게 을미 최초가 을미 의병이다. 그래서 어쨌든 을미 의병만 좋잖아. 을미 의병.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지?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그 다음에 아간파천의 개념 정도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을미개혁과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내지는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하고. 요거는 이제 전후사항 물어볼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개혁의 내용이 중요한 게 갑오개혁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 요 세 부분 계속 항상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관? 파천 이후의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가.